첫 민주선거 이후에 네. 그 대한민국 처음으로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된 건데 제 2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대통령 네.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됐다. 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이 그러니까, 직접 뽑는다. 네. 첫 번째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였는데 두 번째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였던 거죠. 근데 이 직선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민주주의 어떤 상징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직선제가 도입된 배경을 보면 아주 반민주적이에요. 네. 도입 자체가요? 네. 아이러니네요, 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또 연임을 하고 싶은데 그때 국회 상황을 보면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거죠. 아하.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뽑아줄 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개헌을 해서 직선제로 가야겠다. 근데 개헌을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줄 리가 없죠. 그랬더니 그렇죠. 당시가 전쟁 중이었어요. 한국전쟁이 아직 안 끝났을 시점이고 임시수도가 부산이었을 텐데 부산에 개헌령을 선포하고요. 국회를 군을 동원해서 포위를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출근하는 국회의원들이 잔뜩 타고 있는 출근 버스를 크레인으로 끌고 가요. 이른바 납치죠.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네. 통과시키는 단일화들 이렇게 손들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어디 가서 투표하는 게 아니고 다들 찬성합니까? 그러니까 다들 손들고 있는 거 사진 맞아요. 있어요. 기립선거였던 예, 거예요. 기립선거. 사전 찍기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누가 반대했는지 지금 다 보이네요. 그래서 그때 반대표가 한 표도 안 나왔고 기권만 3명 있었던 거 다 일어났던 거죠, 나머지는.